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는 저희가 첫 이제 컴백을 하고 M 카운트다운 이제 녹화는 새벽 1시에 이제 하고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앨리스 분들과 이렇게 잠깐의 소통을 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고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머리 스타일이고 도전이어가지고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무대를 많이 서보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감을 알고도 이제 프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숙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병찬이 파트 때 뮤비에서 보여드린 장면을 저희가 어제 무대에서 직접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병찬이의 그 손정든으로 하는 안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6시 저희가 이렇게 메이데이 활동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오늘 첫 방이에요. 오늘 첫 방 산옥이 굉장히 멋있게 아주 이쁘게 잘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저는 굉장히 좀 역대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입었던 의상 중에 가장 편한 바지를 입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안무도 더 잘 출 수 있었던 것 같고 의상이 좀 되게 터프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킬링 파트는 많은 킬링 파트가 있겠지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저의 도입부 Losing all my feel 하는 거 저는 거기 굉장히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세의 이 호박벌 이렇게 윙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좀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진짜 예상치 못했거든요. 처음으로 도입부를 만드는 거라서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녹음할 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아, 뭔가 좀 더 섬세하게 좀 불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섬세함보다 좀 이 거친 느낌을 많은 분들이 좀 더 섹시하게 와닿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 음방 또는 뭐 뮤비 또는 뭐 아무튼 저희 파트를 보시기 전에는 꼭 휴지를 챙겨 두시고 코피를 닦을 준비를 장난이고요. 네, 멋진 섹시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메이데이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또 좀 빠르게 저희가 새벽 1시부터 산옥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들 늦은 시간에 너무 세트도 이쁘게 지어주시고 저희 멤버들, 저희 스태프들, 그다음에 엠카 관계자분들 모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역대급 컴백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조거 팬츠를 의상으로 입게 됐어요. 그래서 멤버 형들도 다들 바지가 너무 편하고 신발도 약간 워커? 약간 이런 신발을 신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전에는 거의 이제 구두를 주로 신다가 이렇게 워커를 신게 되니까 다들 춤출 때도 힘이 더 들어가고 막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의상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 큰 누나가 나가 본 거야? 아! Answer me now. 세호, 마이크! 안녕하세요. 엠카 끝! 고생하셨습니다. 끝! 어머.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 화이팅! 모니터링이 조금만 해주세요. 녹화! 그래 그러면 사리가 좀 화가 붙었는데 딱 가고 나서 이렇게
딸기 우유 맛. 아, 아까 회사 분이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고 너 먹고 싶어 사달라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달래요. 처음 보는 건데 저도 끌렸어요. 어, 식량거 있으면 바로 그 삼겹살 포기침도 있고 그냥 끌리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샐러드를 생각하면 잘 먹자. 한층 더 깊어지. 네, 한층 더 깊어지고 파워풀해진 빅톤의 무게는 네, 한층 더 깊어지고 파워풀해진 빅톤의 모습은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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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다시 잘 할 수 있어. 네, 한층 더 깊어지고 파워풀해진 빅톤의 무게는 하, 왜 안 이어질까? 네, 한층 더 네, 한층 더 깊어지고 파워풀한 빅톤의 무대는 곧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층 더 깊어지고 파워풀해진 빅톤의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강렬해진 빅톤의 컴백 무대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네, 한층 깊어진 깊어지고 파워풀해진 빅톤의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 또 역시 대기실 인터뷰는 역시 또 이런 묘미 아니겠습니까? 또 생방송의 묘미. 아주 위험했는데 아주 잘 넘겼어요. 나 진짜 대내 전두엽까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아, 리스 너무 보고 싶었죠. 저는 임세준 머리가 짧아요. 깎아머리예요. 아, 그만할게요. 이제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깎아머리 무서워요. 정지현이 다른 표정. 다른 표정. 그래요, 같이 무서워. 고정 안 했어. 난 누구지? 드디어 첫째 주 뮤직뱅크 댕기가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뮤직뱅크도 많이 봐주신 우리 여러분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인기가의 첫방 열정을 태우러 오늘 오늘 컨디션 자연 강장제를 좀 괜찮아요.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찬아. 네. 하세요. 1주차 인기가요 시작. 오빠 끝! 첫째 주 끝! 끝났다!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아, 여러분 꼭 밥 챙겨 먹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피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산옥을 갓 끝낸 승식이를 보고 있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오늘 인기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앨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필라테스 아주 어려운 거예요. 형부가 이렇게
앞이 아니라 옆으로 벌려진 생각으로 호흡법이에요. 여기서 배가 쭉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요. 호흡법을 이렇게 하고요. 어, 하는 건 많아요. 다리도 찍고요, 허리도 찍고요, 목도 찍고요, 어깨도 찍고요, 다 늘리는, 유연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이 찍는 게 많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근력, 밸런스, 유연성, 이 세 가지가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세요. 이게 4회 됐는데 아직 힘들어요. 그냥 재밌어요 되게. 강력 추천합니다. 어, 이거 두 번째 거 같은데? 지금 다 나오는데? 네! 메이데이 1주차가 끝났습니다! 1주차 끝나다니. 네. 정말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어, 시간 너무 빠르다 진짜.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아, 우리 메이데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첫째 주 진짜 아무 탈 없이 끝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박수! 네. 일단 멤버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1주차 마무리한 거에 큰 의미를 둡시다 저희.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아직 2주차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2주차도 힘내서 좋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파이팅 하자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파이팅 하자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어, 이제 2주차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